같은 빵 다른 이름. 모닝빵, 소프트 디너, 롤 레시피. 디너 롤이야? 왜 우리는 이게 모닝빵이야? 시차 때문에 그렇대. 어, 그러네. 시차가 있으니까. 저기는 저녁, 우리는 아침. 지토스 멀티 듀얼 고속 충전기로 침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에서도 고유한 충전. 충전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조용해서. 뭔 개소리. 낙엽 소리 도서관 지하철 내부. 아니 지하철 내부랑 충전기랑 왜 비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저도 위에 고양이처럼 그림 잘 그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 고양이 그림 보고 크리스마스에 너무 잘 그렸다. 기생충 최악이래. 왜 최악이었냐. 베트남에서 오늘 개봉해가지고 집 청소해주시는 분이랑 같이 봤대. 연결이 안 되는데. 뭐야 냉장고인데? 앰프처럼 생긴 냉장고네요. 혼잡한 거리 이미지에 어느 물건을 놔두면 그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원인처럼 보인대. 요즘 사회가 어지러운 이유는 탕후루 때문이다. 탕후루 때문에 난리야 그냥. 1마일이 몇 피트인지 외우려면 오 토마토로 생각하면 돼. 5, 2, 2, 8, 5니까 5280피트래. 뭔 개소리야. 1km가 몇 미터인지 외우려면 1000을 곱하면 돼. 5 토마토, 토마토, 5 토마토, 5 토마토. 아, 애니맨. 와! 리얼. 운전 시 반짝임과 눈부심을 줄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어, 낚시할 때는 물속의 상황을 더욱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여성 감상 및 스마트폰 뭐야. 사용 시 여성 감상 및 개소리야. 독일 수입 HD 2C 평광 선글라스. 이게 2C가 된다. 뭘 전념할 수 있어요. 저거 어디서 팔아요? 아 저거 너무 사고 싶다. 문을 뚫어서 보는데 마작 상대편 폐가 보인다고? 잠깐만. 그러네. 아 마작 상대편 폐가 보이네. 상을 더욱 선명하게 파악할 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자에 너무 집중해서 내가 못 봤는데 여기 컵 안에 주사위도 보이네. 낚시할 때는 물속의 상황을. 한중일 백수 모음. 일본 사람은 일전에 인사드렸던 6년차 자택 경비원입니다. 서로 인사라도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국 현지 4년차 가수입니다. 영광입니다. 중국 저는 5년차 전업 자녀입니다. 전업 자녀는 뭐냐? 6년차 자택 경비원 가수 전업 자녀? 단어가 저렇게 다른가 봐. 윈스턴 뭐야? 퍽신 뭐야? 워리스 윙스톱. 윙스톱 닭날개 판매하는 미국 국제 레스토랑 체인이래. 아 닭날개 먹고 싶다. 어? 그거 아니야. I worked for 10 hours. All I want is Wingstop. That's a little excessive. I'm fucking starving, Swiss. What did you eat today? I ate nothing. Nothing. 10시간 동안 굶었으면 뭐 배고플 만하지. 닭날개 먹으러 빨리 가야겠어요. 예. 개우죠. 개우죠. 아, 저 연기 뭔데? 저 연기 좀 있어 보였는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아까 개우죠.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마무리는 자연사 무사히 장기 기증하고 싶다. 그랬더니 한국 장기 기증 협회에서 감사합니다 한 거죠. 너 오케이. 한국 장기 기증 협회에서 다 하트 누르고 있는데? 어, 개 무서워. 계속 이제 좋아요 누르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글 안 올라온다? 그럼 이제 바로 추적. 아, 예.
형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검은 사막 모바일 GM 직권 남용 조사 결과. 야 GM이 막 아이템 존나 비싼 거 쓰고 막 그런데 GM의 것으로 알려진 계정이 동캐시 무한인데 분습에서 랭킹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러면 안 되지. 어? 조사하니까 월급 벌어서 그걸로 그대로 다시 게임에 꼬바라박아서 게임하던 중이었대. 내가 만든 게임에 내가 돈을 쓰는 누가 뭐라 해. 올해 직원상 콜라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 제트스키 밀입구 첫 사례 중국에서 인천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생각이 나네. 뭐야 이게. 350km 구간을 14시간 동안 위성 장비도 없이 나침반 하나에 의지해서 왔고 기름통 5개를 매달고 스스로 연료를 주입해가면서 횡단했대. 미친 영화요? 야 만약에 중간에서 기름 끊기면 여기서 그냥 완전 저거 된 거 아님?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좀 더 먼데 제트스키 하나로 왔다. 왜 근데 중국에서 여기로 온 거야? 그냥 뭐 재미삼아 한 거야? 아 저 사람 중국 반 공산당 활동가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와 이거 닌텐도에서 성명을 발표할 정도면 엄청 큰 뉴스인데 닌텐도 원조 마리오 성우 찰스 마스테이 님이 은퇴 선언했대요. 마리오 막 있잖아. It's me! It's me! 어떤 머저리가 이거 만들었냐. 꼬모리야 왜 이렇게 커? 아 너무 좋고. 예. 텍사스 뉴욕이지라. 아 개웃기네. 이거 뭐야 이거. 방금 전에 모르는 곳에서 결제됐다고 알람 와서 놀랐다. 하이패스에서 5만원 결제됐다. 처음 보는 이름인데 힙에 쓰면 무슨 사이트 같은 곳인가 해킹당했나 은행에 전화부터 해야 하나 온갖 생각 들었는데 구글에 하이패스 치니까 하이패스 뜨더라. 근데 이게 왜 히베스가 뭔데? 아 히베스. 아 이걸 어떻게 히베스로 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히베스로 봐? 나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히베스로 봐? 5초 전까지 히베스로 본 사람이 있어? 내 청자 중에? 아니 이게 히베스로 보이면 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겁니까? 대체 어떤 삶을 살길래 이게 하이패스가 아닌 힙S로 보이는 거지? I have two side. 투 사이드 밈인데 하나는 9 데미지 하나는 109 데미지래. 이게 뭐냐면 에픽스 레전드에서 피스키퍼라는 샷건인데요 저게 잘 맞추면은 거의 원킬 나는 샷건인데 잘못 맞으면 이게 9뎀밖에 안 돼. 9뎀과 100뎀 이건데 예,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에이펙 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하하하 에하하하 지인분의 허언증이 너무 심해 고민입니다. 관우인가봐. 조영님이 술을 따라 주었는데 마시지도 않고 말에 올라타더니 술이 식기 전에 적장을 베고 온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허언증을 너무 싫어하는 저는 관우가 나갈 때 몰래 술을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적장을 베고 돌아오는 게 멀리서 보일 때 술잔을 꺼내 다시 그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술잔을 만진 관우는 잠깐 흘긴 주변의 눈치를 보더니 뜨거운 척 후후 불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조영님과 저는 우차맞느라 혼이 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는 형님 중에 화타라는 의사분이 계시는데 관우의 수술을 집도하셨다고 하더군요. 이때도 기가 막힌 것이 마취를 하지 않고 숄더를 머슬까지 갈아 본의 독을 긁어내야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학용어는 영어로밖에 몰라서. 그런데 관우가 갑자기 바둑을 두겠다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마량은 마지못해 바둑을 두는데 관우는 진땀을 흘리며 참다가 결국 오목으로 바꾸자고 했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지만 자존심 거들기 싫어서 그냥 때려 해주었는데 화타 형님이 뼈를 긁는 순간 개지바이 같은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모습에 키득거렸는데 이에 격분한 관우는 바둑판을 엎고 마량이 뺨을 때렸답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변명이 삼삼인데 왜 말 안 했느냐. 냉장고. 아, 술잔 냉장고 이거 좀 미쳤다. 우산 파파님 발더스 게이트 아들하고 둘이서 멀티로 이 세계 여행 중이다. 매 선택마다 아직은 순진한 아들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멍청한 놈 여자 NPC는 그렇게 꼬시는 게 아니란다 아들. 아직 멀었다. 이거 장가나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번 생에 손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줍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만큼 여러 가지 게임 속에서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탐험하면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부럽다. 부럽다.
저게 성공한 인생이야. 아들이랑 발더스 게이트 3를 하는 우산파파님 너무 부럽다. 아, 나도 가족들이랑 게임하고 싶다. 우리 딸은 별로 게임에 관심 없을 것 같아. 있어도 아빠랑은 안 하는 거. 내가 아빠랑 왜 하는데? 아, 틀 냄새나. 아, 나 발로란트 할 거야. 발더스 게이트 그게 뭐임? 하면서. 아, 원시라는 아빠랑은 얘기하기 싫다고. 니놈도 고로시 때하루. 그쪽은 시간 조율할 생각 있었는데 주딱이 그냥 노쇼로 팥딱 넣어버리길 미안했어. 언젠가 바나나 기프티콘이라도 줄까? 날 상품으로 사려 하는 겐가? 사이버거 어때? 생각해보니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뭐 사이버거면 오케이다. 죽여준다고 했다가 사이버거니까 아 예 아 예.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요즘 술집은 숟가락 교체 혹은 추가할 때 500원 달래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숟가락을 훈련 때 챙겨가요. 그래서 숟가락 챙겨서 둘 데 없어서 이 야상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거든. 나 훈련 받을 때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야상 주머니에 이렇게 숟가락이 항상 있었어. 했다가 뭐 더러워도 어쩔 수 없어. 그냥 훈련 중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흐르는 물에 씻고 그냥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 술집 가면은 숟가락도 이렇게 챙겨가야겠네요. 숟가락. 그러고 보니 그러네. 베지테이블과 프루트가 합쳐서 샐러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는 샐러드다. 여자인 척 하는 남자인데 오늘은 너무 더웡 스커트 벗어버리고 싶당 에헷 하고 있는 거죠. 공포게임 못 알아함 이게 공포임. 저 변기에서 철퍽철퍽. 그래서 저 화장실 고리 있잖아. 저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육아템 중에 이렇게 이런 게 또 있어요. 애들이 키가 작은데 이렇게 고리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잡아서 땡겨. 그래서 열거든요. 지금 우리 딸도 그래. 열기 시작했어. 그래서 못 열게 저렇게 막아주는 또 저런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템들이 있다는 거. 키가 크면 올려 땡길 수 있다. 그때 되면 이제 말 좀 알아먹지 않을까. 만화가 길면 생기는 일. 2012년과 1999년인데요. 24권에선 타액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혈액형 정도야 라고 했었는데 99년에선 12년에는 옛날엔 타액에서 혈액형 정도만 알아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본인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걸? 이라고 연재 도중 과학수사가 발달해버려서 스마트폰도 생기고 그죠? 이제 뭐가 많아져. 이 만화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명탐정 코난에서도? 그래서 언제 끝나? 언제 나이 먹어? 코난은 언제까지 애기요? 99년에서 12년이면 벌써 나이가 몇이야? 어? 계속 초등학생이야? 놀이 출시 전 사람들은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했다. 놀이 나오고 나서는 놀이 이제 뭐 엄청 싸우잖아 채팅으로. 인류 애가 사라지는 게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밈이 있는 게 아닌가. 맥피라고 해서 보안 프로그램인데 Wait, if you uninstall, we all miss you. And you miss all the good we do, like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도 그리울 거야. 우리가 하는 그 열심히 우리가 보안 체크한 거 근데 한 게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I'm Casey. I'm 18 and I'm from Los Angeles, California. My name is Natalie, but you can call me Nat. I am from Washington. 여자인 척 하고 있어. 뭐야 이거? I moved here for work, Ooh, but yeah. yeah. What's your like usual like an urban like comfy style? I'm not super fancy as a person, so. 아니 이거 목소리만 들으면 그냥 여자 같아 지금. Yeah, I'd say urban comfy. 개무섭네. 개무섭네. 누가 만들었네. 그 바삐 움직이는 도시 속에 그 아까 당구가 있었는데 디스코드를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버거 먹방. 한심좌. 버기. 잘 잘랐대. 회사 폭파시켜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든든한 조력자. 그동안 출근 너무 힘들었죠?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뭐야 이 회사를 폭파시키면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부동산 있으면 이성 교제의 가능성 28% 증가. 알아요 저도. 내 집 가진 경우 여성 29% 남성 26% 높아. 알겠어요. 아 나 정말. 알아 안다고. 또 90%의 섭씨 32도의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라고 코나님이 여기 안에 사람 있어요. 참새 둥지를 조사했는데 담배꽁초로 만들어진 둥지가 발견됐대요. 담배꽁초의 니코틴 성분이 참새 둥지의 진드기를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되어서
인간이 미안해. 미안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보다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면 안 되겠네. 자주 가면 안 되잖아. 말이 이제 저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파킹 리서브 그린 베이클 올리라고 돼 있는데 그린 베이클이 이제 뭐냐 그러니까 친환경 차만 하라고 한 건데 그린이 이제 그냥 초록색 생크림 회사인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래. 그러니까 케이크에 15캔의 레디 윕 리얼 위스피 크림이래.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렴하면 많이 팔리니까. 15캔을 사라 이거죠. MBTI별 위로 방법. T유형 통장에 200억 입금. F유형 통장에 200억 입금. 200억 앞에선 모두가 공평하다. 어? 안녕하세요 만수르님 반갑습니다. 언제 또 한국에 오셨대요? 여기 우리 한국 오리배 재밌거든요. 네. Samuel L. Jackson like anime. Yes, I do. Hentai too. Samuel L. Jackson like anime. Yes, I do. Hentai too. Hentai too. Call of Duty Warzone. Minecraft. Fortnite. Bring a pen. Fortnite 왜 저래? 아! 장난치는 건가 봐요. 뭐 벌레인 줄 알겠다. 아 이거는 뭐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지. 넘어져. Please come and play with me. Dude, what do you mean? What's under here? 끌려 나간다. 끌려 나가. 네, 귀엽네요. 문어가 도망가는 거북이를 잡으러 가는 것 같아. 도망쳐! 아니구나. 거북이가 아니고 개구나. 어머. 잡았어. 아! 잡혀버렸다. 문어가 은근히 그 프레데터더라고요. 이때를 노렸어요, 사장님. 진짜 누가 만든 거야 그거? 아 네. 생각나네 짜증나게. 우먼. 먹고 싶은 걸 되도록 빨리 먹어야 하는 이유. 아 작년에 6,000원이었는데 오늘은 올해는 8,000원 주고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는 내년부터 하자. 올해는 먹자. 다이어트는 맨날 내년으로 밀린다. 알겠어? I need an egg. 오늘 계란 후라이 먹게. 계란 하나만. 바로 하나. 내가 본 최고의 초보 운전. 옆에 찌그러져도 잘 타고 다닌다. 그래 뭐 타는데 문제 없으면. 앞에 초보 운전 때문에 답답하다. 앞에 안 비키는데 클락션 울려도 되냐? 뭐 되긴 하겠는데 그 이후에는 책임 못 지죠. 360도 돌아가잖아. 근데 포신이 뒤로 도는 거야. 2g 6g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짜이나 2+2+1=6. 저런 건 좋은 거 사야 돼요. 영하 11도는 아직 버틸만 한가 봐요. 여기에 뭐 메시지가 있대. That bitch. 마이맘
마이 매스칸 맘 듀링 허리케인이래. 아, 허리케인이 그 청소하는 날이구나. 수도세 굳었다. 게이득이다. 산조님이 원신하기 1년 넘게 기다린 시청자가 있을까? 아, 원신 해야 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겐신 임팩트 여러분 죄송합니다. 언젠가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납니다. 귀엽네요. 커엽네요. 2022년 1월에 올린 영상인데 아, 이걸 기다렸다고 진짜? 아, 저 때는 내가 원신을 내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사람 일 모르는 거네요. What are you doing, mate? 피카츄 팬티 잘 봤습니다. 예. 이것도 남편의 이해한 유부녀? 남편이 허리띠 고려달라고 사진 4장을 보내왔대. 새로 산 립컬러 괜찮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남편 기분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이제 좀 달라? 완전 똑같은데. 약간 그 가죽의 그 텍스처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약간 다르긴 하네. 이건 약간 무광, 이건 유광 이런 느낌인데. 교수님이 8시 전에 올 수 있니? 그래서 네 수업 시작 전에는 도착해요. 알았어. 네인데 오타가 난 거죠. 야, 네 수업 전에는 도착해. Here we pour out the juice. We cooking dumpling, not swimming pool. This white powder thing Uncle Roger keep giving me. Stop for extra flavor. You take the dumpling, fold it in half, and you squeeze as tight as this video's budget. There you go. Tight with video budget이네. 엄청 타이트하게 이 만두를 이렇게 짜야 된대. 이 비디오 그 예산만큼.